안녕하세요. 저는 식민지 역사 박물관 인턴 나보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이 활동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이 활동지 제목은 일제의 범죄 증거를 찾아라 라는 활동지입니다. 이 활동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밑에 글을 한번 보시면요. 일본이 여전히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맞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 범죄의 역사와 강제동원 피해의 증거를 식민지 역사박물관 곳곳에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활동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지를 열어보시면요. 앞에 주인공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각종 식민지 범죄의 증거, 강제동원 피해의 증거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돋보기가 표시되어 있는 자료들에 가면 한 글자씩 글자 힌트를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글자 힌트를 돋보기에 쓰고 뒷면에 보시면 9개의 글자 힌트를 가지고 문장을 조합해서 정답을 맞추시면 완성이 되는 그런 활동지입니다. 활동지를 직접 해보실까요? 네, 함께 가보실까요? 주인공의 이야기를 읽고 각 내용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나는 1930년에 태어났어. 우리 집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어.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자 일본인들에게 땅도 빼앗겨 힘들게 살아야 했대. 어느 날은 갑자기 일본 순사와 면사기가 와서 오빠를 끌고 왔어. 그게 오빠를 본 마지막이야. 그 충격에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우리 남매들을 키우느라 정말 힘드셨어. 나도 15살에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끌려갔어. 후지코시라는 회사였는데 잠시도 쉬지 못하고 어른처럼 일을 해야 했어. 이거를 보니까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선인들 중에서 한 분이 쓰신 것 같아요. 아, 여기 찾았습니다. 순종 황제의 치규와 대라오치 통감의 요구라고 적혀 있고 순종 황제의 포고문에는 황제로서 부덕함을 토로하고 백성을 곤궁함에서 구하기 위해 한국의 통치권을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여한다고 되어 있다. 조약 체결에 정당성이 있다는 게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런 문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순종 황제의 입장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다 찾았습니다. 3.1 운동으로 깜짝 놀란 일본은 갑자기 통치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어. 그걸 문화통치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서 자기 편인 친일파를 만들려고 한 거야. 이때 총독은 현역 해군대장인 이 사람이야. 이 조선 총독의 이름이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인가 봐요. 그럼 여기서 발견한 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총독 이름은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바로 나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우수 쌀에 대한 품평의 상장이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 부모님과 오빠는 일본에게 쌀을 빼앗겨 너무 배가 고파 힘들었대. 쌀 품질 평가회를 열어서 좋은 쌀로 선정되면 이런 상장을 주어 조선인이 좋은 쌀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했어. 식민지 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조선인들의 식량까지 가져가려고 했다는 게 참... 그럼 여기서 발견한 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수 쌀 품평회 상장입니다. 글자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닌데 여기 자료에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일본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기 위해 벽에 홈을 파서 만든 투옥실이자 고문기구야. 일본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고문장치고 벽에 사람이 겨우 들어가 서 있을 정도의 크기로 홈을 파고 그 속에 꼼짝 못하도록 가두었다. 벽에 세워놓은 관처럼 생겨서 벽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와. 여기 진짜 무서워요. 저도 키가 작은 편인데 제가 들어갔을 때도 정말 불편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벽관 안에 사람을 가두었다는 게 참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국식민서사를 찾았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매일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식민입니다로 시작하는 맹세를 외웠어. 일본은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조선인들도 천황의 식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했어. 라고 적혀 있는데
이 한국시민 서사를 보면 1937년 10월경에 제정한 한국시민 서사 한국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본어로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견한 는을 적어주고 그리고 이 자료는 한국시민서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빠는 지원병으로 끌려가 죽음을 강요당했어. 조선 사람들은 청년들이 죽으러 나갈 때 앞세운 깃발이라고 해서 청춘만장이라고 불렀어. 이게 특별지원병 이은희님의 장행기라고 합니다. 설명을 읽어드리면 깃발에는 축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 입소 궁봉은희군 국민총력 김재군 월촌면 재난불학연맹이라고 적혀있다. 이은희는 1941년 지방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면사무소에 갔다가 지원병으로 끌려갔다. 형식은 지원이었지만 실상은 강제였다. 지방행정관청이 지원병수를 태우기 동원에 앞장섰다. 장행기는 청년들이 죽으러 나갈 때 앞세운 깃발이라고 해서 청춘만장이라고 불렸다. 그럼 여기서 발견한 사를 적어보겠습니다. 장행기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찾았는데 나는 15살 때 근로정신대로 끌려갔어.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시켜준다 했는데 노동만 시키고 임금 한 푼 주지 않았지. 사진을 찍고 와서 일본 군수공장 후지쿠시회사로 끌려갔어 라고 나와있고 이 사진인가봐요. 제1회 인천 송영국민학교 졸업기념 여자 근로정신대원 환송회 사진이라고 적혀있는데 아이들은 졸업 전에 여자 근로정신대원으로 일본 도야마의 군수공장 후지쿠시 강제 주식회사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발견한 의의를 한번 적어서 볼게요. 이거는 환송회 사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집에 있는 노그릇들을 다 빼앗아 갔어. 일본의 전쟁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마다 빼앗아 갔던 거야. 공출이란 전쟁에 사용할 물자나 식량을 강제로 바치게 한 정책이야. 여기 보면 이 사기 그릇인가 봐요. 일제는 노그릇을 빼앗고 대신 사기 그릇을 사용하도록 했다. 숟가락마다 빼앗긴 집에서는 조개 껍질로 밥을 먹기도 했다. 이거는 공출당한 노그릇의 대용품인 사기 그릇입니다. 여기서 발견한 이도 함께 적어줄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여기서 글자 역을 찾았습니다. 우리 삼촌은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 나가서 독립 만세를 외쳤어. 결국 순사에게 잡혀가 고문을 받으셨어. 이 문서는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때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 및 자주민임을 선언한 글이야. 이것은 바로 3.1 독립 선언서입니다. 선언서 뒷면에 순사가 습득한 종이라고 적혀있고 순사가 만세운동 현장에서 주어 증거물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첫 줄에 조선이 선조로 활자가 뒤바뀐 것이 초판의 증거다. 2만 천장이 인쇄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수량은 극소수라고 하네요. 여기서 발견한 역을 먼저 써주고 그래서 이름은 3.1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지나쳐 왔나요? 맞아요. 항상 마지막 글자를 많이들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던 게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증이라고 적혀 있고 나중에 이 문서를 발견해서 우리 오빠의 이름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남은 가족들은 오빠의 이름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이거는 공탁금과 야스쿠니 합사 사실이 기록된 유수명부라고 합니다. 중국 파견군 제6방면군 제11군 예하부대 소속 이사현의 본적 계급 생년월일과 동원일자가 기록되어 있고 특히 미지급한 월급을 공탁한 관리번호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명부는 1993년 10월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한국 외무부가 인수받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견한 증을 먼저 써주고 이것은 유수명부
먹고 한번다. 아직 못 찾은 여자가 있나요? 다 찾았습니다. 문장을 조합해서 맞춰볼까요? 네. 그럼 여기서 찾은 글자를 제가 이 위에다가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 두 번째로 역, 그리고 세 번째로 다, 나, 사 찾았고 응 하고 맨 뒷장에 이, 의, 증 이렇게 글자를 다 찾았는데 이거를 조합을 해보면 왜 이렇게 잘 맞추세요? 알고 계셨던 건가요? 여기서 딱 증하고 인을 보는 순간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활동지 관람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활동지로 관람을 하면 자료들의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고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냥 오셔서 둘러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현장감을 느끼시면서 그 자료들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큰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을 함께 기릴 수 있는 점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오시면 그 어떤 다른 박물관보다 더 생생한 현장감과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셔서 일제강점기에 겪으셨던 많은 피해자분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서 만나요.